기본 가랜드 세로 형을 만들어 볼게요. 이번에는 7인치부터 작은 사이즈 불어볼 건데요. 12인치 블루로 7인치 사이즈를 두플리 두 쌍을 만들어 줍니다. 두플리 두 쌍을 만들었다면 포클러스토로 만들어 주세요. 다음은 12인치 캐리비안 블루로 9인치를 두플리 두 쌍을 만들어 줍니다. 포클러스트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? 풍선 숫자 1 형태를 보면 세로로 길쭉한 모양인데요. 대베이스가 되는 풍선을 A형 구도로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예, 두 번째 단이 완성됐으면 세 번째는 18인치 아쿠아마린 풍선을 이용해서 12인치로 두플리 두 쌍을 만들어줍니다. 포클러스트 세 단 모두 완성이 됐네요. 숫자 호일 풍선을 불어야 하는데 공기를 넣나요? 헬륨을 넣어야 하나요? 공기를 넣어도 충분합니다. 숫자 호일 풍선에 공기를 다 넣었네요. 이제 가랜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스퀘어 가랜드 세로형과 차이점이 있나요? 스퀘어 가랜드랑 기본 가랜드랑 방식은 동일합니다. 단지 차이는 중간에 5인치 작은 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인데요. 그게 들어감으로써 스퀘어 가랜드는 일자 형태로 나란한 배치가 되고요. 기본형 가랜드는 단과 단 사이에 포개져 가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가랜드를 요술로 연결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할 때 매듭을 짓거나 여러 번 감아주면 풀리지 않습니다. 잘라낸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호일 풍선 주입구 부분에 돌돌돌 말아 감아주고 묶어주면 됩니다. 이제 요술 풍선을 이용해서 가랜드에 연결하면 되겠네요. 네, 가랜드 맨 윗단에 연결하면 됩니다. 예, 숫자 1이 포클러스트 단 사이에 얹어지는데 그 포클러스트 골 사이에 나란하게 위치를 해야 바짝 당길 수 있습니다. 예, 숫자 1에 묶은 요술 풍선을 첫 번째 단 꼬인 부분에 위치하고 바짝 당긴 상태로 두세 번 감아줘 고정합니다. 그 상태에서 매듭지어 정리하거나 아랫단으로 선을 당겨서 더 걸어주셔도 됩니다. 기본형 가랜드 세로형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. 이 과정은 가장 심플한 숫자 컬럼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인 장식을 컨셉에 맞게 한다면 더 좋은 효과의 장식을 할 수 있습니다. 컨셉에 맞는 숫자 컬럼은 유료 회원을 위해 별도로 업데이트 됩니다.